보우마 참모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팀장님, 네. 보험 청구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참모님도 그렇고요.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유튜브 찍으면 가입보다는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보험 청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거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험 청구할 때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때도 불이익 없이 가입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채널 고고고죠. 네. 자, 그 서팀장님, 보험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게 저희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 많이 하시죠? 정말 많이 하죠. 전문가 겁니다. 위내시경 대장. 그렇죠. 많이 하시죠. 네.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높은 확률로 용종이 이제 발견이 돼요. 맞아요. 간혹 용종이 아니라 선종까지 발견이 되고 선종 중에서도 암으로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고등급 이형성 손종까지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일에 고등급 이형성이 발견이 되시면 유사암 진단비가 있다. 그러면 제자리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똑같이 손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어떤 분은 D00에서 D09 코드를 받았고 또 어떤 분은 D12 코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00에서 09 코드를 받은 분들은 제자리암에 포함이 돼서 유사암 진단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똑같이 발견했는데 D12 코드를 받은 분은 보험금 청구를 못해요. 나오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D12 코드가 발견됐다 하시면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서팀이 이렇게 보니까 뭐 보상과 직원 같아요. 이렇게 보기 잘하세요. 막 생소한 질병 코드까지 넣으면서. 아, 지금 남들 공부 많이 하잖아요.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고객님께서 정말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건 우리가 자동이체 보험료를 따박따박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보험 청구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보험회사가 챙겨주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숨은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 못 받는 게 연간 얼마라고요? 11조라 했잖아요. 11조. 11조. 토땡 토땡 거기 업체에서 항상 광고하잖아요. 숨은 보험금 차준다고 못 받는 돈이 11조래요. 맞아요. 엄청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 이제 보험 청구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참보험님 또 어떠한 꿀팁이 있을까요? 이 보험금 청구하는 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죠. 그렇죠.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그렇죠.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해제했다가 까먹고 그러다 늦게라도 발견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한번 청구를 해보세요. 이제 포기하지 말고. 기준은 3년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3년이 넘어서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보험금을 이제 주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년 지났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청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청구하면 90%는 3년 지났다 할지라도 줘요. 지급해 줘요. 나머지 10%는 지급을 안 해 주는데 이것도 제 경험상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0% 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2015년도에 2년에서 3년을 바뀌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판례 어떻게 되냐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냐 인지를 안 했냐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히 보험금 청구할 때 수습이나 이특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보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아차 싶어서 나중에 3년 지났어. 근데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아 이건 3년 지나서 못 해줍니다. 이렇게 옆에서 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아 대법원 판례도 있고 예전에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을 해주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과연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냐 못하냐. 그러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약자가 나는 인지를 못했다. 지금 이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그거는 지급해 준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3년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서팀장님 또 어떠한 게 있을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건 진짜 부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보험금 청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실비 보험 청구를 금액이 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만 원, 2만 원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이 정말 어려워지세요.
맞아요. 진짜 어려우세요, 이거. 고지상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뭐 사소해 보이는 뭐 감기로 인해서 가셨을 네. 때, 뭐 한의원 가셨을 네. 때, 뭐 잠깐 머리 아파가지고 두통으로 가셨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 MR 찍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다 몇만 원 잠깐 받으려고 청구를 네. 해버리시면, 네.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진짜 아.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입이 네. 거절될 수도 있고요. 또 뭔 서류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할증도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저 어제 금요일이었죠? 네네. 고객 신청 한 분이, 감기 때문에 만원 청구했다가 병원 세 번 다녀왔어요. 진단서 끊고 진짜 별거 아닌데 전체 의무 기록증 갖고 오라. 맞아요. 보험 가입하기 정말 어려우니까 너무 자잘자잘하게 자주 하지 마시고 네. 보험을 이미 잘 준비를 하셨다면 한 번에 모아서 네네, 한 그렇죠. 번에 모아서 청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3년 전에 MRI 찍었어요. 머리 아파서.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5년 네. 이내 딱 한 번만 갔으니까 네.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보교인잖아요. 네. 근데 머리를 한번 찍었는데 MRI 청구를 했어요. 네. 실비 청구를. 그 나중에 내가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원해. 네. 근데 이제 고지사항은 아닌데 네. 보험금 청구했기 때문에 네. 이력이 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네. 예, 당신 3년 전에 머리 찍은 거 알고 있으니까 혹시 3년 전에 떠봐요. 3년 전에 여기 찍었는데 네. 고지하세요. 네. 근데 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거절을 그렇죠. 거절이던가 3년 이후에 네. 가입이 돼요. 아니면 네. 뇌혈관 진단비를 뭐 2천만 원 원하는데 500만 원, 1천만 원밖에 가입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지 예, 보험 청구할 때도 네. 좀 유도리 있게 맞아, 유도리 청구를 하신 게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참보험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병원은 이제 보험금 청구하려면 네네.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뭐 수술비나 진단금 받을 때 네네네. 예. 진단금 받을 때 진단서가 뭐 3만원, 4만원 비싼 데는 이제 크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 더 그렇죠. 비싼 경우 수의자기 같은 경우는 10만원 나오고요. 네네.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끼려면은 일단 진료 기록지는 무료로 나오고요. 네네. 코드가 있어야 보험회사도 알아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데 네네. 약 처방 전에 네네. 의사 선생님이 그 코드를 적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면은 네네. 그게 이제 효력이 되거든요. 네네. 그걸로 이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그렇네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약 처방을 받으면 네. 이제 그 어제 약국이랑 약국 그다음에 환자 보관용 있잖아요. 환자 보관용 예.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약 처방 받아야 되니까 약국이 네. 제시해 주고 네.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걸로 청구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환자 보관용으로 맞아요. 제출하시면 돼요. 네. 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약국 그 저희 환자 보관용 네. 보면 거의 질병 코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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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와 있으면 그걸로 뭐 진단도 되지. 이제 청구하시면 될 거야. 네. 무료니까. 네. 그 만약에 없으면 아까 참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일단은 의사님한테 수기로 써준 다음에 밑에 직인 꽝 찍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진료 코드 네. 나와 있으니까 무료로 그렇죠. 진단비나 수술비를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아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네. 비용을 네. 아낄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진단서가 매우 비싸니까. 비싸죠. 네. 네.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서 네. 솔직히 입원비는 일단 입퇴원 확인서가 있으면 되고 그렇죠. 수술할 때는 수술 확인서가 있으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원할 그렇죠. 때는 네. 진료 코드가 원할 때는 일단은 약국 영수증 그 처방전 그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 어렵지 이건 않거든요.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보험 청구할 때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두 분 다 한마디씩 좀 해주죠. 푸틴장께서. 네,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맞아요. 고객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요즘 어플을 사용하실 수도 맞아요. 있고, 병원 창구 네, 기계를 그렇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네. 담당하는 설계사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맡기실 수가 있는데, 네네. 똑같은 병으로 청구를 해도 다 다르죠. 보험 나오는 맞아요. 게. 네네. 보험사에서는 아 우리 고객님 다치셨어요. 보험 맞아요. 많이 드릴게요. 맞아요. 절대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험을 조금은 나중에 불이익 없이 청구를 네.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담당자를 네. 네. 만나시는 맞습니다.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중요합니다. 네. 자, 참보험님도 네. 짧게 마지막 한 말씀씩 해준다면요. 네. 네. 보험 가입을 이제 진짜 완벽하게 탄탄하게 네네. 모든 게 다 세팅을 했다. 네네. 그럼 청구를 막 하셔도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드물거든요. 뭔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청구하는 거는 좀 전문가 상담을 좀 하고 네네. 나서 좀 후회하셔도 그쵸. 어차피 사라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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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모아뒀다가 네. 한 번에 청구를 하시고 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인지 상담을 먼저 하시고 네. 맞아요. 하시는 게 제일 잘 정리를 네. 하신다. 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보험 가입 목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보상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보험 청구를 못 한다는 게 네. 아쉬워요. 그치. 왜냐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래도 저희처럼 전문가와 충분하게 네. 상의 후에 나중에 보험 청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